그리고 저희들 생일에 대해서도요. 베이부모들은 보통 음력을 쓰거든요. 근데 베이부모가 그 지나고 나서는 서서히 이제 애들 생일도 다시 양력으로 많이 부모들이 챙겨주고 있습니다. 뭐 주민등록을 등록할 때도 양력으로 많이 하고요. 그럼 이제부터 태어나는 아기들은 음력으로 생일을 해주는 게 맞는 거죠? 음력이고 양력을 많이 찾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. 음력도 양력도 많이 찾을 필요가 없는 거고 앞으로 생일을 어떻게 쉬는 게 좋으냐면 네 생일 내 생일 따질 때가 좋은 게 아니고 나는 2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우리 2월 달에 태어난 사람 같이 축제를 벌이는 거죠. 3월 달에 태어난 사람 3월 달 같이 축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인자는 가야 되는 일입니다. 네 생일 따로 하고 내 생일 따로 하고 맨날 생일 보다가 볼장 다 봐야 되는 거예요. 그게 아니다. 우리라는 거죠. 우리. 예? 생일을 내가 성장을 할 때는 내 위주로 갔지만 성장하고 나서 우리가 프로 갈 때는 우리로 프로로 가야 돼. 우리로. 그게 인자 앞으로 미래 시대는 우리 시대지 내 시대가 아니에요. 그래서 사회, 나라, 인류 이러한 우리 시대가 되는 거죠. 작게 보면은 우리 이웃이고 우리 인연들이고 크게 보면은 이 사회고 더 크게 보면 나라고 더 크게 보면 인류란 말이에요. 그렇게 이제 이것도 우리가 맞춰 가야 되는 거죠. 그렇게 생일을 치는 때 뭐 서양은 아직까지 내 시대라고 이야기해서 우리 애기 뭐 생일날 갈 수 있지만 최고인 뿌리고 최고인 지도자 민족이라면 우리가 시대를 바꿔가는데 한국인 생일을 어떻게 쉽니까? 이렇게 하니까 내 주위의 사람 같이 쉰다. 그럼 언제 쉽니까? 2월 달에 생일인 사람들이 우리가 좋은 날을 잡아서 2월 달에 쉰다.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. 난시를 따지고 뭐 이카던 거는 원래가 이제 그런 거 따질 때는 우리가 자랄 때 니는 왜 태어났으니까 왜 어떻게 자라갖고 니가 어떻게 해줘야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사주를 본 거고 앞으로 미래는 사주가 없습니다. 우리 주지. 사주가 아니고 우리 주다. 네가 함에 따라서 내가 바뀌는 시대예요. 상대성 이론이 지금 일어나는 시대라는 얘기죠. 내로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내 혼자 지금 돌아가는 시대가 아니고 내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지는 시대라서 이거 내 사주만 보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우리 주를 봐야지, 우리 주. 너희들이 어떻게 콤비네이션이 잘 맞춰졌는가. 요걸 딱 쳐다보고 너가 미래가 있는 거지. 요거 없으면은 미래가 없어요. 그런 것들.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민이면 서울시민들 우리가 얼마나 잘 뭉쳐서 같이 논하면서 그렇게 이끌고 가느냐고 부산시민이면 부산시민이 얼마나 잘 이렇게 하느냐고 뭐 이런 것들이 다른 거지. 이제 우리 시대라는 앞으로는 내 하면서 일을 하면 너는 조금 있으면 아픔을 겪어야 되고 힘들어져야 되고 모든 걸 소진해야 되고 뺏겨야 돼요. 앞으로 뭐 우리를 이야기하면서 가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죠. 앞으로 시대가 우리를 이끄면 우리가 잘 사는 방향을 자꾸 만들어져요. 만들어지는데 내 이렇게 되면 네 거는 다 내놓고 우리 쪽으로 보내보거든. 요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게. 그게 성장기와 운용의 시대는 다른 거다. 운용은 같이 운용하는 거고 성장은 내 자신이 성장하는 거고 여기 바뀐 거죠. 이제 앞으로 미래는 전부 다 이 대한민국부터 우리로 가야 돼요. 우리. 우리가 잘 사는 시대가 돼야지 내가 잘 살라고 달라드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. 요거. 여러분 이해가 좀 되나요?